아, 상추는 사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우후! 오늘 1:1 라이프 사이즈 할 건데요. 아주 짧고 굵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 해볼 거냐? 여러분들이 또 많이들 댓글에 남겨주셨던 제품입니다. 아이언맨 마크 50 아크리액터 되겠습니다. 엔드게임 스포 있습니다. 아, 요거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해외 직구로 많은 분들이 마크 50 토니 스타크의 요 띡띡 요거 라이프 사이즈 한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2주 전에 예약을 했고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바로 따끈따끈하게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렸고 제가 구입했던 사이트에서는 정가가 79,000원에 배송비가 만원 추가해서 89,000원이 들었고요. 요게 중국제인데 보통은 홍콩 회사 킹아치에서 아크리액터도 많이 만들어요, 라이프 사이즈를. 근데 마크50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요 친구는 라이센스를 획득했다고 해서 제가 일단은 믿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마블 라이센스 이렇게 여기 정품 인증서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스는 이렇게 인피니티 워 그리고 마크 50 특유의 아크리액터 모양이 이렇게 살짝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실도 없어서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래 실이 있어 줘야 되는데 열어볼게요. 이렇게 어벤져스 로고와 함께 같이 들어있네요. 또 여기는 위에는 설명서가 아주 중국말로 셰셰 워하이니 야 이얼산스 이렇게 잘 좀 붙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스티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서 딱 보니까 요거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크리액터들은 길게 토니 스타크의 가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디테일은 좋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착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엔드게임에서 이렇게 토니 스타크가 떼기도 할 정도로 얇잖아요, 이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슴팍에 착용이 가능하다는 점. 아, 오, 묵직합니다. 생각보다 묵직하고요. 체인이 걸려있네요. 이거 목걸이로 하라는 건가? 디테일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오, 이렇게, 똑똑! 한번 불이 켜져야 돼. 똑똑! 요렇게 되어 있는 여기에 이렇게 뒤판이 하나 달려서 강력한 자석으로 차! 붙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석 명찰 같은 거 달 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열면 나사와 볼트와 너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받침판 같은 게 있네요. 받침판 이렇게 받침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어벤져스 로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구나. 이게 아닌데. 그리고 CR2032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치형. 요게 그러니까 요렇게, 아, 요렇게 꽂아서 밑판을, 아, 요런 느낌으로. 조립 잘하죠? 뭐, 보지도 않고. 예. 원래는 이제 요런 비닐들은 편의상 원래 다 떼어줘야 됩니다, 요런 거. 요게 한 방에 잘 떨어질 때 이 쾌감. 아, 쾌감 좋았는데 또 저기 붙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살, 아, 바나나 껍질 벗기듯이 살. 아이씨, 아까워. 요거 다 됐는데. 아, 요거 한 방에 원샷 할 수 있었는데, 원킬. 아, 어벤져스 마크 아래판을 이렇게 두면 여기 또 이렇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고 써있죠. 거기에 이렇게 붙어주고 볼트, 너트를 결합을 일단 하는 겁니다. 꽉 밀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구멍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런 것까지는 뭐 디테일하게 안 보여드려도 되겠지만 워낙 친절하게 설명을 하니까. 네, 동그란 부분으로 넣어주면 반대쪽은 이렇게 모양이 있죠. 거기 나사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아크 리액터 디테일을 보고 싶은데 쓸데없는 지금 받침대만 계속 보고 계시죠? 이게 뭐라고 이게 안 돼. 자, 아무튼 했다. 자, 했다 치고 잘 안 들어가긴 했는데 했다 치고요. 위에 또 이렇게 상판을 이걸로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꽂아가지고 친절한 상훈 씨 이렇게 해서 볼트를 이제 꽂으면 됐는데 하나가 아직도 어려워. 이런 거 하나 깔끔하게 못하네요. 이렇게 나사를 좀 꽉 조여주면 고정은 확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밑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요 녀석을 이렇게 거치 하면 되는 거죠. 아, 여기 붙어 있었구나. 자석이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어. 이렇게 하면은 자기 보상 여치처럼. 그 알죠?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자석놀이.
안 붙어, 안 붙어. 이런 거 했었는데. 네. 이렇게 하면 확 붙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완성입니다. 아크릴터 마크 50입니다. 옛날에 동그란 느낌, 역삼각형으로도 갔었다가 지금은 뭔가 좀 화려한 느낌. 약간 장난감스럽긴 해요. 쇳덩이는 아닙니다. 살짝 무거운 느낌의 플라스틱이고요. 이걸 이제 불을 켜봐야 되는데 불을 어떻게 켜느냐. 건전지를 넣어야겠죠.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면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간답니다. 친절하게도 건전지를 3개를 동봉을 해줬네요. 오, 이게 자석이어서. 자, 이렇게 건전지를 다 끼웠고요. 불을 한번 켜볼까요? 불은 여기 위에 센서 여기를 터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를 터치하면 오,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해서 불을 켜서 어두우면 더 잘 보이겠죠? 불을 꺼보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오늘 심플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한방.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니? 보시면 굉장히 밝고, 요렇게 하면 조금 옅고, 요렇게 하면 꺼지고, 2단 라이트가 되네요. 제일 밝게, 중간, 어둡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석 왜 있겠습니까? 이걸 제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걸 이제 여기 붙이는 거지. 자, 어때요? 멋있어요? 아크릴터 토니가 이렇게 했던 마크 50 어떻습니까? 간지 좀 나나요? 내가 볼 수가 없는데? 거울 좀 보고요. 멋있는데? 멋있어, 멋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밝게 중간 끄고 키고 있을까요? 네, 이렇게. 아, 뭔가 왠지 토니가 된 느낌의 아크 리액터 마코시 보여드려봤는데요. 이렇게 좀 착용할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고, 여기 이제 체인이 있어요. 체인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자석 없이 그냥 목에 걸고 다니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까 많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목걸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얘를 착용을 하시면 되겠다. 팔라디움 맛이 나요. 옛날 버전, 지금은 아니지만 여기에 요 녀석을 이렇게 걸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여기서 딱 끝내려고 했는데 커스텀 제품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요 녀석입니다. 인피니티 워 때 토니 스타크가 입었던 트레이닝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노 컴뱃 슈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 옷입니다. 바디는 핏이 좋은 바디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옷 입히고 신발 신키고, 헤드는 핫토이 마크50의 헤드를 끼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너무 귀엽죠? 요것도 지금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예요, 의상에다가. 목이 조금 짧아 보이긴 해요. 핏도 마실라가는 트레이닝복처럼 했는데 바디를 선택을 잘하면 의상이 핏이 좀 예쁘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조금 핏은 별로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이렇게 사신 거를 제가 중고로 사왔기 때문에 그래요. 중고가로 그 당시 한 11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었던 것 같은데, 바디가 사실은 보컬의 바디는 아니고 조금 싸구려 바디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욕심나면 핏이 좀 예쁜 그런 바디로 한번 교체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요 녀석이죠. 불은 안 들어오지만 톡톡 했을 때 요걸 잡아당겼나. 요거 잡아당기는 거 마크50으로 싹 변해버리는 나노수트를 싹 입는 토니 스타크. 선글라스 탁 벗었어. 선글라스가 어디로 사라지나 궁금하시지만 조금 좋게 봐주면은 요 안으로 사라진다, 요렇게도 볼 수가 있었던. 마지막은 그래도 마크50 같이 한번 꺼내서 볼까요? 아, 언제 봐도 멋있죠, 마크50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마크50의 아크릴터 이 모양, 디자인과 토니 스타크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아크릴터가 똑같고요. 마크50을 보면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저는 조금 일찍 리뷰를 위해서 좀 받아봤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받아보신 분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명작 아이언맨 마크50과 변신 바로 직전에 입었던 커스텀 의상, 그리고 마크50의 아크릴터까지 쭉쭉 톡톡 톡톡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